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단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많이 올려드린 포도밭이죠. 8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저기 15일까지 안 가. 10일까지 안 가요? 원래 언제쯤 달라고요? 11에서 7일에서 10일. 7일에서 10일 사이에요? 아, 조기 수확하는 농가입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는 또 뿌리 좋은 것도 관주를 했다카네요. 요 사장님 좀 설명해 주소. 600평에 요거 몇 소나 요거 1리터 들어가고요. 600평이죠. 그다음에 요거 JS 가는 거 요거 1리터 들어가고요. 그럼 두개 합치면은 4리터였네요. 그죠? 그 관주할 때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그럼 요 앞전에 요거는 한 언제쯤이었어요? 그건 지금 이제 짐이 많이 실리고 이제 알이 굵어지니까 이제 뿌리가 튼튼해야지. 뿌리 튼튼하게 위해서 이제 알이 이제 굵어지니까요. 뿌리가 좋아야지. 요 그럼 앞전에는 한 언제쯤이었어요? 앞전에는 뭐한 보름 됐나? 보름 전에요? 그럼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여요? 그건 언제? 이제 마지막 한번 넣으면 끝이야, 그거. 한번 더이면 끝이 나요? 한번 이제 그 이게 마지막이라고. 오늘 예능이 마지막이라요? 예. 네. 아, 딸라면 이제 며칠 있으면 따는데, 뭐.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예. 16일이니까 보름하고 20일이면 따지. 20일 정도 있으면 수확합니까? 그럼 이걸 원래 한몇번 였어요? 관주를요? 두 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7월달 이었는 게 다, 7월달 두번 이었는 게다 하네요. 오늘 16일 날이었고. 먼저 보니까 그것은 초에 놓고 중간에 한번 넣어줘. 7월 초에 압력고요. 6월 달에. 그럼 지금, 이거 봉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거 얼마나 익었는지. 짤지 다 됐잖아요. 이거 한번 열어보소. 얼마나 올라간지. 아, 이제 숙기 막 들어가지. 예? 지금 숙기 막 들어가. 근데 숙기가 막 들어가는데, 뭐 덩숙은 다 됐잖아요. 나무가 거의 뭐, 된데. 송이를 한번 봅시다. 송이를 봐야지 뭐 그때쯤 따는 걸알 수가 있죠. 그때도 아마 계속 한 8월 말까지 따겠죠. 이런데 노란에 지잖아. 예? 노란에 지잖아. 여기에는 뭐 말랑거리지. 이거 좀 말랑말랑. 말랑말랑한데.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굵고 숙기 들어간 당도 올라간다니까. 근데 다른 밭에도 가면 이 정도는 돼 있거든데요. 근데 이거 갑자기 확 이게 뿌는 것 같은데요. 이게 습성이 그래요. 이 조기 수확 품종 자체가요. 앞에 20일이면은 다 숙기하고 당도 다 올라. 20일 하면요. 오늘이 16이니까 26일, 6일, 20일 남았네요. 그럼 그때부터 수확하면, 그, 한, 8월 7일부터 수확하잖아요. 하면 8월 한 말까지 수확합니까? 순차적으로요? 그렇지.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줄기, 등수를 좀 빨리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것은 풀멘트. 예? 이건 풀멘트 한 거. 풀멘트. 이거 좀 몰랑몰랑하네요. 속속 들어가네요. 여기 보니까 속속. 이건 풀멘트. 지금 아직 더 커야 돼. 아직 물었어. 지금 막 탄력 받는 중. 그래요. 이게 그럼 등수기 빨리 되는 거는 품종 자체가 조기수확 품종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근데 사장님 좀 저도 다녀보면은 8월 하순에 수확하는 집도 있어요. 그것도 빨리 수확하거든요. 근데 등수기 그것도 좀 많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가 좀더 많이 됐어요. 그것도 그럼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장님 저번에 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뭐라 캤죠? 이거 그건 황 아니야. 황 황인데 성분이 그86% 이상 86% 이상 돼야 되는 황이, 그죠? 황산가리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사임 황을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방 뿌리 두면은 이거 뭐야 이제 병이 들어야지. 아 병충해를 들어합니까? 아, 병이 들어. 병이 들어합니까? 이 정도면은 아직 멀었어. 이거 한 거의 배 정도는 안 돼도 3분의 1은 더 커. 이게 더 그런데 20일 만에 크면서 당도까지 확 올라가 봅니까? 확 올라가죠. 지금서부터 막 당이 막 올라가죠. 이거 말랑하기는 말랑하네요. 여기 보니까 속속 들어가네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지. 지금 안 들어가면 됩니까? 그럼 지금 말랑말랑해서가지고. 그럼 이게 황을 뿌리면은 어떤 병이 제일 좋아요? 열과도 덜하죠. 열과 덜하고 그 다음에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이거야 뭐 탄자 그렇게 없는데. 예. 탄자 예방도 되고. 아 탄자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황 이거 언제 뿌렸어요? 이거 뿌린 지는 한 석달 됐죠. 석달 그 7월이니까. 이게 가을까지 한가? 가을까지. 설달 5월달에 뿌렸어요? 4월달에 뿌렸어요? 4월달에 뿌렸어요. 4월달에. 4월달에 4월 16일 뿌렸으면 5월, 6월, 7월이니까요. 한 4월 중하순에 뿌렸네요. 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뭐 그때 이제 따면은 뭐 사람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 올려 최근 좀 날씨가 좀 계속 흐렸고 이랬잖아요. 일주일간도 부족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 그때 팔을 수확할 때 또 뭐 사람들 또 견학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때 또 제가 견학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확하기 전까지는 영양제 한번 더 들어갈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연면살포. 연면살포요? 영양제 그 당도 올리는 거고요. 네. 광합성하고요. 네. 두 가지요. 그때는 아까 저거는 뿌리 좋게 하는 거니까 저건 안 하겠죠? 네, 안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제 그때는 광합성하고 당도 올리니까 그러면 그 저번에 그 청비하고 그거 합니까? 네, 그거 하죠. 청비하고 풍엽이하고요? 네. 그거 한번 하면 이제 수확할 때까지 영양제는 끝입니까? 네. 소독은 뭐 날? 소독은 이제 뭐 한번 하면은 됩니다. 다음 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주기는 해줘야 되니까 날짜가 좀 있을 거면. 예. 이 등숙이 빨리 되는 거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품종 자체가 조기 수확 품종이라가 좀 빨리 등숙이 된다 하네요. 관종은 지금 사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조금씩 한다 했죠. 네. 매일 관종을 한 얼마만큼 해요? 한 20분 해요? 네, 30분, 20분에서 30분. 관주는 어떤 걸 합니까? 요 지금 점정하고 분소수하고. 아, 두 개 다 같이 합니까? 네, 물 풀 때는 점정으로만 해주고. 아, 물 줄 때는 요거면 점정 이거 하고요. 네. 이거는요? 어, 관주할 때. 그러니까 이게 관주. 예, 네, 영양제 할 때. 영양제요? 네. 영양제 일러 있습니까? 예, 네. 다 같이 다 들어가요. 아, 예, 같이 일러요? 네. 아, 그럼 다 같이 사용하네요. 네. 물할 때만 점정 없으세요. 아, 요 물할 때만 점정 없으면 서네. 네. 요 똑똑 떨어지잖아요. 네. 요거 매일 한 2, 30분 준다 이 말입니까? 네, 20분. 한 20분 정도요? 네. 그러면 수분 유지를 계속 꾸준하게 하네요. 하죠. 제가 다음에 또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있다가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